다양한 선의 길이 그리고 다양한 선의 각도를 연습하기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점점 작게 말려 들어가는 다양한 각도의 선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초보자분들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한 기본적인 선 연습하는 방법과 다양한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소묘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민거리는 바로 선에 대한 표현이겠죠. 선이 내 마음대로 잘 써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선의 표현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선의 표현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떤 선의 연습을 하면 효과적일까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선쓰기의 표현법 중에 하나죠. 바로 선의 양 끝을 가볍게 들어주면서 쓰는 선이에요. 선을 사용하실 때 선의 양 끝이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선쓰기를 해주는 방식의 연습인데요. 연필이 종이에 자연스럽게 스치듯이 내려왔다가 다시 가볍게 들면서 떼주는 거예요. 반대쪽에서도 자연스럽게 연필이 종이에 스치듯이 내려왔다가 가볍게 들면서 떼주고요. 선의 양끝을 가볍게 들어주는 선 표현을 통해서 양끝에 맺히는 선이 생기지 않고 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쓰셔야 선을 이용한 색감의 표현을 해주셨을 때 선 때문에 생기는 얼룩이 최소화될 수 있고요. 선과 선을 연결시켰을 때도 매끄러운 선의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선의 끝이 풀리는 선을 써줬을 때는 동일한 방식의 선쓰기로 선을 연결했을 때 그 선의 경계 부분이 얼룩이 생기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쓰면 마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한 번에 선을 그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보통 초보자분들께서 긴 선을 쓰는 걸 가장 어려워하시죠. 긴 선을 통해서 어떠한 표현, 색감의 표현이라든지 형태를 잡아주실 때 한 번에 긴 선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설명해드린 선의 양끝이 들리는 선의 표현을 통해서 짧은 선을 조금씩 연결시켜서 긴 선의 색감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 번의 선을 연결시켜도 선의 연결점이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색감의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연결을 시켜서 색감을 부드럽게 이어줘도 경계 부분에 특별히 맺히는 선의 표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선의 표현 그리고 자연스러운 색감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선의 양끝을 들어주는 선 표현은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의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선 연습은 내가 선을 사용해야 될 길이를 정해두고 그 길이를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선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정하셨다면 이 선을 벗어나지 않는 최대한 일정한 길이의 선을 쓰려고 연습을 해보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선의 양끝은 자연스럽게 들어주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끝이 가볍게 들리는 선을 사용하되 최대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선을 조절하면서 선들의 길이를 최대한 일정하게 맞춰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약간 못 미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면적 혹은 내가 색을 채우려는 면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선 안쪽에서 최대한 일정한 길이의 선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응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 면적의 넓이를 변화를 줘서 진행을 해볼게요. 기울기를 줘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 안에
벗어나지 않는 선의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의 길이를 자유롭게 변형하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최대한 긴 선이 자연스럽게 안쪽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선의 길이를 조절을 해 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서서히 좁아지는, 길이가 서서히 짧아지는 선의 표현을 연습을 해봤어요. 반대로도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짧았다가 자연스럽게 점점 길어지는 선의 표현도 사용을 해볼까요? 짧았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서히 길어지는 선의 표현도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선의 연습은 가로선, 세로선, 처음에 사용했던 이런 사선의 표현까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하려는 면적, 색을 채워야 되는 면적의 형태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긴 선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서서히 짧아지는 선의 표현을 사용해보는 거예요. 내가 쓰려는 선의 길이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긴 직선을 사용해서 선 끝을 자연스럽게 들어주면서 내가 사용하려는 선의 길이를 자연스럽게 변화를 시키면서 선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다양한 방향으로의 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기 가장 편한 선의 방향은 바로 이 사선 방향의 선을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고 쉽습니다. 자, 왼손잡이의 경우는 저와 반대되는 사선 방향으로 선을 사용하는 게 가장 쉽겠죠. 자, 이쪽 방향의 선이 가장 쉽다면 오른손잡이에게 가장 어려운 선 방향은 이 기울기와 반대되는 기울기의 선일 거예요. 이쪽으로 선을 손목을 비틀어서 선을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선의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선 연습은 내가 사용하기 어려운 방향의 선을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곡선의 표현을 연습하기보다는 직선을 이용해서 곡면을 살짝씩 틀어주면서 선을 사용해 주시면 다양한 방향으로 선 연습을 편하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울기를 살짝 틀어서 각도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선의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선을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각도도 연습이 정확히 될 수 있겠죠. 자, 동일한 선 쓰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연습을 추가를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 방향도 각도를 틀어서 써보고요. 자, 또 각도가 계속 바뀌죠. 이제 가장 어려웠던 반대쪽 기울기로도 선을 써보는 거예요. 확실히 선 쓰기가 훨씬 힘드네요. 반대 각도이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다시 가로선. 가로선은 상대적으로 쓰기 편한 방향의 선이죠. 가장 쓰기 편한 이쪽 기울기 선을 사용을 해주시고 다시 세로선의 연습, 각도를 틀어서 반대쪽 45도, 다시 가로선, 안쪽까지 돌아가는 기울기의 표현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깥쪽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선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선의 길이 그리고 다양한 선의 각도를 연습하기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점점 작게 말려 들어가는 다양한 각도의 선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선 연습,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안정적인 기울기와 선의 길이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선 연습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젤에서 그리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이젤을 세워놓고 손의 각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이런 각도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책상에서 그림을 그릴 땐내 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러면 내가 쓰기 편한 방향의 선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지만 다양한 방향의 선을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잘 쓰고 싶다면 내가 사용하기 힘든 방향의 선을 연습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된 선 표현을 추가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썼던 선은 양쪽이 들리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는 선의 표현을 했다면 한쪽 방향으로만 긋는 선의 표현도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긋는 선의 표현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길이를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선을 사용해 줬습니다. 반대로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긋는 한쪽 방향의 선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우측에서 좌측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긋는 선의 표현도 연습을 해보세요. 선의 표현은 항상 한쪽 특정 방향으로만 선을 잘 쓴다고 해서 선의 표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양쪽 방향 모두 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통해서 선 쓰기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초보자분들께서 혼자서 선 연습을 해보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반복적인 연습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림 실력을 높이고 싶은 분이라면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